꼴찌왕 선발 대회예요. 가장 무식할 것 같은 사람 한 명씩 나와. 그래요. 한 팀씩 탈출을 하면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선물을 드립니다. 예. 자, 여섯 번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자, 이렇게 여섯 분이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청정 지역이 저희가. 네,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서로 좀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이 맑은가요? 뇌가 맑아요? 아, 전체적으로 맑으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아시는 분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빨리 탈출하시면 됩니다. 예. 큰일 나나 보다. 자, 맞추신 분에게는 저희가 뭐 떨어져요? 꽃감 세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꽃감 세트. 저거는 탈출하셔서 같이 팀원들하고 먹으면 돼요. 드시면 돼요. 뺏기는 게 아닙니다. 준이야, 꽃감 파이팅!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왜? 잠깐만. 놀라지 마. 오징어 맛있지? 놀라지 마. 아니 분들 이렇게. 아니 그리고 선영 씨 오징어 나왔는데 오징어하고 손을 잡고. 뭐야? 아 참 진귀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 오징어, 문어, 세발낙지, 내 다리 한 며칠간. 아, 잠깐만요. 안 늦었어요. 아니, 김보아 씨가 시작은 했는데, 김보! 화가 안 나왔어요. 화가 안 나왔어요. 옆에서 정윤혜 씨가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윤혜야! 두 자리 숫자 18개! 아닙니다. 18개 아닙니다. 자, 김보아 씨 빠르게 두 번째. 김보아! 자, 가냐. 잠깐만요. 정답은. 3! 20개! 아닙니다. 그냥 지금요. 선윤혜 씨. 오징어가. 예. 되게. 빨리 하셔야 돼요. 4, 4, 4, 4. 김보아! 만 개! 만 개! 아니에요. 자, 김경민 씨 받았어요. 19개! 아닙니다. 19개. 자, 박준기 씨 갑니다, 이번에. 박준기 씨. 26개. 자, 짝을 맞춰줘야 돼요. 맞춰야 됩니다. 자, 26개 나왔고요. 박준기 씨. 오징어 10개. 다음에, 문어. 8개. 세발낙지. 8개. 그래서 합은? 26개. 어, 잠깐 헷갈리는데요? 아니. 정답! 박준기 맞춰. 야, 제일 먼저 탈출하셨어요. 아니, 그럼. 다 10개씩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세발낙지가 다리가 8개예요. 걔는 왜 8개만 있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아, 아까 누가 40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40개가 나왔어요? 난 다 10개씩 붙은 줄 알았어. 오징어가 10개니까. 그래도 3개. 아, 3개였었어? 아, 미안해. 역시 꼴주왕 선발 퀴즈 답지요. 그렇습니다. 첫 문제를 풀어보니까 막강합니다. 근데 제일 깜짝 놀란 거, 아니, 크리스티나 씨는 왜 손도 안 들고 그랬어요? 몇 개인지 몰라요? 제가 너무 복잡해서 뭐가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정말 지식으로는 박빙인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빨리 해. 빨리 정색을 하세요. 자, 그 대신 이건 쉬워요. 이건 쉬워요. 이 문제는 쉬워요. 뭐에 관련된 건지 미리 말해주고 하세요. 예? 뭐에 관련됐냐? 지리 문제예요. 지리, 지도. 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아주 정윤의 양을 잘 선택했어요. 왜? 네. 시크릿 안목이 있어요, 역시. 바로 갈게요, 그러면.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토 최남단에 있는 섬은 무엇일까요? 자, 손영희 씨. 탑! 해남! 해남!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경민! 자, 김경민! 마라도! 마라도! 예. 자, 이렇게 세 분이신데요. 아, 정말 청정 지역. 그래요. 자, 이번 문제 드립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래? 아, 상입니다, 상. 이건 어렵네요. 네, 자.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석을 표현하는 원소 기호 중에 백금은 PT, 은은 AG입니다. 그렇다면 금의 원소 기호는 무엇일까요? 네? 자. 금. 원소 기호입니다, 여러분. 원소 기호. 얘가 땅에서 나오죠? 윤회! 땅에서 나오는 거. K! 아, K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 그럼 골드네, 골드. 예, 골드. 어, 골드. 골드! 아니, 근데 잠깐만, K가 아니면 왜 18K, 14K 이렇게 그러잖아. 아, 그건 원소 기호랑은 다른 거예요. 원소 기호랑 달라요. 여기서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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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크리스티나! A, U! 아니, 저기, 여기 있어요. A, U! 아니에요. 어머나. 아니에요? 이걸 한 번에 맞추다. 오! 어, 크리스티나,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 제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 뭐 전공했어요, 크리스티나? 아, 이거 영어입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요, 왜? 영인 아니에요. 저는요, 왜 안 배운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안 배웠어요. 여러분,
말씀 꾸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다. 탈출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 우리 크스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 두 분 남았어요. 아, 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같이 이렇게. 세상에 서로 잘 맞추자. 세상에. 아, 과연 어떤 분이 꼴찌왕이 될지요. 그래요? 탈출하셔야죠. 아니, 이왕이면 꼴찌 할래. 꼴찌가 그래요. 나. 그래, 그래, 그래. 왜냐면 아무래도 1등 안 할 바에는 꼴찌가 낫지. 중간은 있으나 마나 기억도 못 해. 알면 저 알려주시기. 그래, 그래. 아예 그렇게. 어, 이상한 딜을 하네요. 그래, 그래. 알면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꼴찌 할래. 자, 알겠어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에 관한 문제예요, 수도. 수도. 어, 나 이런 것도 몰라. 아, 수도. 아, 자, 이제. 시티, 잠깐, 잠깐, 시티. 다른 거, 다른 거. 위치 시티. 위치 시티. 어, 예. 네. 그냥 편안하게 다 답을 하시면 돼요. 선영영 씨. 네.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어, 미국의 워싱턴. 어, 예. 네. 독일의 수도가? 정해내요? 시티니? 아, 독일이 되시네. 독일이 아니야? 무슨 장벽이 무너졌죠?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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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배가 그냥 뒤틀렸구나. 예, 예. 아, 뒤빨리 그냥 가. 이제 문제를 내. 한국의 수도는 서울. 아, 그렇죠. 기억 빨리 해. 마지막 문제를 딱 드릴게요. 그래. 룩셈부르크의 수도는 아, 어딜까요? 몰라. 아까 나 그걸. 네, 아까 선영님 씨. 어. 시드니? 예? 시드니, 시드니 호주예요. 아닙니다. 시드니. 시드니 아닙니다. 예, 자. 시실리. 자, 정인혜 양. 시실리인가 봐. 룩셈부르크 수도. 저 상의할 저 두 분이요 상의할수록 불리해요. 그 예. 불리하대 또. 예. 서로 상의할수록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힌트 자 힌트? 힌트. 룩셈부르크의 수도는 다섯 글자입니다. 아 룩셈부르크. 네? 룩셈부르크. 윤혜야 뭐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수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정답. 윤혜 양이 이렇게 해서 탈출했습니다. 이왕 뭐 이렇게 했으면. 예, 예. 아,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아주 돈독해지셨어요. 멋있어요. 쌤 두 개 감사하세요. 어, 고마워. 예,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왕은 선우영이요, 씨. 좋아하시네요, 예, 예.